다음 달 1일부터 열흘간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관광 주간인데요. 황금 연휴까지 끼어 서해안 관광지마다 예약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령시내 전경과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대천 리조트. 다음 달초 관광 주간을 앞두고 객실 예약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 기간에는 100%의 예약률을 기록했습니다. 내년 인구가 늘고 주 5일 근무가 활성화되면서 국내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령 지역 섬과 태안 안면도 일대에 들어선 펜션들도 일찌감치 방이 동났습니다. 둘레길 탐방과 바다 낚시, 갯벌 체험 등이 가능해 5월 연휴 기간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모든 객실에서 옥빛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이 호텔 역시 다음 달초방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처럼 여행하기 좋은 최적의 시기이므로 현재 7, 8월 여름철 성수기와 같은 그런 높은 예약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 일대 항포구마다 주꾸미와 꽃게 등이 제철이어서 여행객들의 발길이 더욱 몰리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국민 관광 주간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훈입니다.